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릴레이로 투자 포인트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종목명 먼저 공개가 될 텐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전문가들께서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두 분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ISIC 이슬이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쉽지 않은 장세 속에 두 전문가는 과연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롯데 렌탈을 시작으로 클리오, S51, 제일기획, 오리온 총 5가지 종목을 준비했고요. 하창한 본부장은 현대일렉트릭, 한화손해보험, 한국카본, 한국항공우주, 롯데칠성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의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신가요? 이슬이 전문가께서 먼저 첫 번째 종목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롯데렌탈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기업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뭐 자동차를 렌탈해주고 또 중고차 판매까지도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 비중이 렌탈에서 거의 한 60% 가까이 그리고 이제 중고차 판매에서 30% 가까이 나오는 만큼 이 렌탈 시장과 중고차 판매 시장의 어떤 동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렌탈 시장은 오히려 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혜를 본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이제 공장이 셧다운이 되면서 신차에 대한 어떤 그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됐었죠.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신차 출고에 대한 어떤 장애가 있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중고차에 대한 수요로 몰려들었고요. 그에 따른 어떤 가격 상승을 좀 유발을 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2분기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이제 전반적인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마케팅도 굉장히 좀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활용을 했던 게 이제 그 렌터카를 자사를 통해서 이제 도매 형식으로 판매를 했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B2C 방식으로 좀 변환을 하려고 하는 좀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조사와 이제 소비자 사이에서 어떤 그 히트칠 상품들을 미리 기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확장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고요. 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렌탈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은 훨씬 더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롯데렌탈 살펴봤고요. 하창한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도 들어보죠. 네,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미국 쪽에 이제 원전 관련된 이런 전기 부분을 납품을 하면서 원전주로도 좀 포함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1분기 실적은 좀 다소 불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요. 뭐 운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은 좀 부정적이었지만 수주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앞으로 실적 개선에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증권가 리포트도 좀 최근에 다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선업황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중동 선박용 제품 수주가 또 호조 상태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관련된 부분들이 뭐 일부 부품에서는 80% 이상 수주 확대도 나타나면서 실적이 좀 유의미한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에너지에 대한 이벤트가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에서 일렉트릭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벤트가 되고 있는 원전이라든지 조선업과의 같은 영향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적인 개선 기대감이 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이런 삼박자를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미국발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지수 대비 좀 아웃퍼포먼스 주가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슬이 전문가의 두 번째 종목 클리오인데 최근 화장품주의 흐름 좋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셔도 되는데 그 안에서도 좀 차별화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환기 종목을 띄고 있어서 투자 주의 종목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면은 어느 정도 기업 가치를 봤을 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화장품의 경우에는 문제가 됐던 게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도시 봉쇄 정책이 좀 펼쳐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수요가 굉장히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만큼 우리나라 그 화장품 기업이 중국에서 그런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 그 중국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일본 매출이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매출액 비중이 일본이 한 20%, 중국이 한 16% 정도로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을 일본에 대한 매출액으로 충분히 좀 상쇄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고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 그 클리오 브랜드의 그 쿠션이라든지 이런 베이스 제품 그리고 이제 아이 카테고리 이런 것들이 지금 판매 호조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한 20%가량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고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 비중도 55%로 적지 않은 비중인데 최근 이제 코로나19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이제 견조한 실적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종의 전망이 전체적으로 밝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를 감안해도 개별적으로는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리오 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3만 원대 목표 주가였습니다. 현재 구간이 14,250원이니까요. 과대한 낙폭이다라는 언급의 리포트도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확인해보죠. 네, 하나손해보험입니다. 사실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기 수혜주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데 채권 수익률의 상승을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또 이제 이게 워낙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채권 평가 손실이 좀 커지게 되면서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금융주들이 어려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주가의 위치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은 구간에 왔다라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보험업에서는 이제 RBC 비율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제 뭐 이 보험 쪽에서는 이제 100%, 또 금융위에서는 150%를 공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손해보험이 이번에 한 120%대 정도로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RBC 비율이 많이 조금 저하가 되다 보니까 불안감이 형성이 될 수 있고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정책적인 부분들이 변경이 되면서 이 RBC 비율이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앞서 120%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경 이후에는 210% 공고율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험사들 중에서는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 쪽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업황 자체가 보다 더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 손해보험 쪽에 대한 투자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 쪽이 수익률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슬이 전문가의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OIL이고요. 국내 대표적인 뭐 석유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이제 내수유통망을 또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시장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2분기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올해가 이제 투자 적기지 않나라는 좀 판단입니다. 물론 내년에도 이제 실적 에 대한 부분들은 좀 꾸준히 유지를 해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다가오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종식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내년부터는 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올해보다는 확실히 좀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조금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뭐 상반기에 피크아웃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러시아에서 여전히 정제설비들의 어떤 가동률을 감축하고 있다라는 점과 중국 정유사에서도 가동률을 좀 감축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올 하반기까지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 유가 상승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있고요. 물론 이에 따라서 현재 주가도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해 왔지만은 여전히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PER이 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배당 수익률이 평균 3%대로 배당 매력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좀 지속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배당 수익률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재관 본부장의 다음 종목 한국카본입니다. 전일에 좀 상승력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네. 뭐 일단은 업황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동성화이텍과 더불어서 이제 뭐 본흥지라든지 이런 LNG 쪽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또 조선업 수주가 많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제 HSD 엔진까지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수주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에너지에 대한 영향이죠. 결국에는 조선업도 LNG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좀 싹쓸이 하는 이런 흐름들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수주가 나오더라도 뭐 조선업 전반적인 투심이 조금 별로였는데 최근에는 이런 성과 부분도 이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업황 자체에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황산화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스크러버로 다 케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형 선박이라든지 앞으로 LNG선에 대한 수요는 확대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조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관련된 이제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모빌리티 부분에서 좀 적극 진출을 하고 있는데 LX에 대한 이런 자회사 지분을 100%를 인수를 하면서 한국 모빌리티에 대한 이런 수요도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화본 조선 기자재 오늘 최근 흐름이 좋은데 관련해서 한국화본부터 해서 다양한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일기획이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도 몇 번 한번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일단 좀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소개차 가져와 봤고요. 일단 제일기획은 항상 좀 시장보다는 강하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무리 하락을 해도 이제 하락선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상승을 할 때도 폭등세는 아니지만은 시장 평균에 비례하여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올 3분기에는 9분기 연속으로 지금 최고 실적을 또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분기에 호실적을 좀 달성을 하는 이유가 이 기업이 이제 그 삼성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좀 빼기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 갤럭시 광고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다양한 마케팅 비용을 또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다른 이제 광고 마케팅 회사보다 훨씬 더 탄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북미에서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뛰어난 편입니다. 현재 자회사 맥키니에서 세계 1위 아몬드 기업을 또 이제 신규 광고주로 또 영입을 했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번 수주로 인해서 이 맥키니 같은 경우에는 향후 북미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북미 사업 확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배당률도 높은 상황인데 지난해 이제 배당 성향 34%에 비해서 올해는 이제 6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기획 역시 배당에 대한 매력도 언급을 해주셨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본부장님? 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끝났고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조정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은 48,000원 정도부터 46,000원 요 밑에 박스권에 좀 도달했을 때부터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누리호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거보다는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미 1분기 때 수주 잔량 50%를 좀 초과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비행기 쪽, 전투기 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폴란드라든지 기타적으로 좀 작업이 되고 있는 쪽만 확정이 되더라도 4조가 넘어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런 내수 쪽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던 산업인데 최근에는 이제 수출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의 이런 개화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방산에 대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번에는 이벤트가 끝나서 단기적인 좀 조정은 나오겠지만 앞으로 네 차례도 발사가 예정이 된 부분들 그리고 항공 이제 도시항공에 대한 유임 부분에서도 한국항공우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전일 차익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이슈쇼물로 4%까지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그때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유입됐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한 가지 종목씩만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도 중국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0.06% 상승하면서 3,269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했고요.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 0.7%가량 상승하면서 21,157포인트 선에서 움직임을 이어나갔습니다. 일본 지수도 상승을 했는데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 0.6%가량 오름세 현재 구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도 0.6%가량 상승하면서 2,357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 오름세가 나오면서 750포인트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298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호 부총리를 주제로 해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두 발언에서 부총리가 환율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슬 전문가님. 네, 오리온이고요. 네. 네, 오리온은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초코파이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 이제 식품 업종에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들 역시도 이제 중국이 또 이제 이전에 도시 봉쇄 정책에 따라서 중국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좀 안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려감들이 굉장히 좀 강했었죠. 그렇지만 동산은 오히려 내수보다 수출 쪽에서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주목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에서 계속해서 좀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저원가 고효율 이제 정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원부자재가 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원가가 낮은 이전 저원가 제품을 굉장히 좀 잘 살린다라는 좀 장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실적도 계속해서 좀 성장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주요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게 그 유지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유지류 가격이 굉장히 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가격이 낮을 때 사전 구매 계약을 한 덕분에 타 업종 대비 가격 경쟁력까지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타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수익성도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같은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좀 탑픽 종목이지 않나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그 후레쉬베리 딸기 바나나와 같은 굉장히 온라인 전용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마케팅적으로도 굉장히 좀 차별화를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9년 동안 이제 가격 동결 정책을 펼쳤던 이 포카칩 같은 경우에 또 가격 인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이익 모멘텀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또 음식료 업종에 좀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네. 네, 음식료 업종이네요. 네, 롯데칠성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탄산이라든지 또 주류 많이 드실 것 같아서 롯데칠성을 좀 선정을 해봤고요. 일단 화물연대라든지 블록딜 이벤트가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15%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2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뭐 제로탄산 지금 굉장히 좀 핫하게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매출의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음료수 부분은 또 여름 기간이 또 최대 성수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주류 부분은 뭐 당연히 지금 거리두기 완화 좀 사람 많은 번화가 가보시면은 정말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수요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성 쪽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주류라든지 이런 쪽이 하반기에 다시 한번 가격이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
수익성 개선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성수기 진입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견조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칠성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의 탑픽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오리온이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리온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목표가 13만 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네, 9만 원 이하 때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온을 탑픽으로 선정해 주셨고 그렇다면 하창원 본부장님의 픽은요? 네, 저도 롯데칠성을 좀 선정을 해보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매수는 17만 3천 원 부근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차적으로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20만 원,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22만 원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같은 경우는 15만 7천 원 라인 부분인데 해당 라인 부분이 좀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박스를 좀 그렸던 라인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좀 중요한 지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